최근 굉장히 핫한 드라마 더 글로리 다들 보셨나요? 오늘 주제는 단발이 유달리 잘 어울리는 배우 송혜교님입니다. 단발을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 먼저 단발을 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.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? 어떤 분위기로 예뻐질까요? 오늘은 귀여운 분위기의 단발 헤어스타일입니다. 송혜교님은 단발이 유달리 잘 어울리시고 시그니처 룩으로도 유지를 해왔습니다. 본인도 해당되는지 함께 체크해보세요. 먼저 짧은 얼굴 비율입니다. 송혜교님 얼굴형을 보면 1:1 비율에 가까운 짧은 얼굴형으로 가장 큰 특징은 귀여움입니다. 상대적으로 세로 비율이 짧은 얼굴과 긴 얼굴을 비교해볼게요. 송혜교님의 짧은 얼굴 비율과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러블리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단발이 보다 조화로 보입니다. 두 번째, 동그란 눈 쉐입입니다. 다시 말해 가로 대비 세로 폭이 넓어 동그랗게 보이는 눈매를 말합니다. 이 눈매를 가졌을 경우 귀여운 단발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적당한 목 두께와 안정감 있는 어깨라인은 단발을 매력적으로 소화합니다. 단발은 긴 머리보다 넥라인이 많이 노출됩니다. 만약 목이 너무 길거나 얇다면 단발을 했을 때 목이 휑해 보이면서 뚝 치면 부러질 것 같이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. 또는 어깨가 좁은데 단발을 하면 얼굴이 커 보이거나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상체가 연약한 편인 아유님은 귀엽고 러블리한 단발을 했을 때 상체에 부피감을 만들어줄 프릴에 달린 상의 또는 초커를 같이 스타일링에 연약하고 좋아 보일 수 있는 어깨를 보완해 베스트 스타일링으로 코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짧은 얼굴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키가 작은 경우 통통 튀는 귀여운 분위기가 매력입니다. 따라서 아담한 키와 단발이 조화를 이루며 이 헤어스타일만의 매력이 상승합니다. 여러분의 베스트 스타일링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뷰티 스타일링 컨설팅과 클래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